안녕하세요. 전미화입니다. 호피도 조그마한 그냥 귀여운 호피 한점 보여드릴게요. 자가도 잘 나왔네요. 또 멋있는 호랑이를 또 한 점 보여드릴게요. 울퉁불퉁 잘 생겼죠. 작업도 그냥 지글지글하고. 작아도 엄청 잘 나왔네요. 아주 너무 잘 먹었고, 진짜 아름답고, 이쁘죠? 화산약초가 또 멋있는 작품을 이렇게 또 한 점 했네요. 이 작품도 멋있게 생겼네요. 좀 특이하게 생겼죠. 앞뒤가 다 좋네요. 사이즈는 두 분이 조금 못 되네요. 아주 멋있게 생겼네. 또 호피를 한 점 해놨네. 이렇게 지내는 게 잘 안 나오는데 삼순종이로 잘 나왔네요. 호피도 색깔도 밝고 아주 이쁘고 좋죠. 사이즈도 조그마하군요. 좋네요. 한 병 정도 되었네요. 지금은 자대 깎아놓으면 진짜 이쁘네요. 이 호피도 색깔이 너무 아름답고 이쁘죠. 다음에 잘 나왔네요. 쉽게 잘 나온 호피 한 점 보여드릴게요. 진짜 멋있게 생겼지.
서툴면서 이쪽으로 멋있네요. 저걸도 닮았고. 아, 진짜 멋있는 녀석이 한 점 더 이렇게 나왔네요. 아주 멋있죠. 전미아가 또 멋있는 커피 한 잔 보여드릴게요. 우리 하단 낙초가 또 이렇게 해놨네요. 좀 특이하죠. 산소 종속으로 아주 멋있게 잘 나오네요. 아, 다스마가 엄청 멋있게 나왔네요. 색깔도 좋고 고무도 잘 나오고 엄청 좋네요. 진짜 색깔이 이쁘죠. 아따 진짜 호피 이쁘네요. 작아도 호피가 너무 골이 잡아져갖고 진짜 멋있네요. 호피도 잘 나왔죠. 가끔 이렇게 생긴게 한 점씩 있네요. 그래도 골이 너무 잡아져갖고 이쁘죠. 이쪽으로 좋은 작품을 또 한 점 했네요. 한 계단, 두 계단, 세 계단. 멋있는 커피죠.